반갑습니다. 열풍김 마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이렇게 줌마 스타일로 해서 볼륨 드라이펌을 할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제가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샴푸하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염색으로 해서 손상이 있고요. 모발은 좀 가늘어 지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네이프 부분들은 다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지금부터 요런 모발은 저희가 조금 컬을 조금 더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C1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지금부터 손상이 있지만 저는 미친 연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pH 9.5짜리를 도포해서 이렇게 한번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도포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분기 많이 나죠? 네. 자,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 정리를 해서 빗질을 곱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화가 잘 됐는지 봐야 되겠죠. 연화 잘 됐죠? 네,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하고요. 이제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는 여기만 볼륨이 강조가 되면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볼륨 없이 하셔도 예뻐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볼륨을 우리가 뿌리를 강하게 살리면 얼굴만 커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 어느 부분을 내가 강조를 해서 머리를 작게 소두를 만들어 드리느냐, 그것도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뿌리를 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mm로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빼시면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자, 저는 여기서 바로 그냥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때요? 연화 잘 되니까요, 툭툭툭 하고 잘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뜸이 닫으면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판넬 넘어. 네, 두 번째 판넬도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45도에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뿌리는 많이 살겠죠? 자, 16mm 그대로. 지금부터 속성으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네. 피카는 아이롱도 가볍고 길고 해서 스피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골든 포인트는 제가 슬라이스를 조금 얇게 뜨고 해요. 우리가 슬라이스의 양도 조절을 하면서 강약, 웨이브를 강하게도 만들고 부드럽게도 만들고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 네, 두 번째 판넬도 바로 속성으로 지금 세 번째네요. 그죠? 세 번째 판넬 제가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슬라이스를 좀 얇게 뜰 거예요. 강조하고 싶어서 웨이브를. 자, 머만들이 하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이롱폼도 저희가 정복할 수가 있어요. 쉽게. 네,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13mm 여기까지는 두상이 조금 납작하니까, 절벽이니까 약간 우리 이렇게 볼륨을 주는 게 좋겠죠. 네. 커트도 중요하고, 네, 저희들 연화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와인딩 하면서 이 텐션, 네, 중요합니다. 수분 조절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고.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판넬부터는 제가 뿌리를 안 살릴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슬라이스 조금 두께 뜨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골든 포인트만 제가 지금 얇게 슬라이스를 떠서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 살리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끝났어요. 지금 백파트 쪽에는 거의 다 끝났죠. 자, 탑 부분은 네. 자, 프런트 쪽으로 가는데 지금 탑 부분이에요. 탑 부분 제가 보겠습니다. 자, 13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 부분도 저는 웨이브가 조금 강하게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16mm 피카가 이게 아이롱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우리가 숏머리에서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16mm로 전체적으로 아마 와인딩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일곱 번째 와인딩이에요. 네. 자, 이렇게 펼쳐주시고, 누우시고. 네, 여덟 번째 들어갈게요. 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뜸 들이시고요. 이 상태에서 쭉 올려서 수분 조절하시고, 아까 뿌리 살렸던 그 첫 번째 리치 있죠? 그 상태에서, 자,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재밌어요. 네, 원장님들도 또 이렇게 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다음 판넬 넘어가. 이 부분부터는 제가 프론트 쪽에는요, 앞쪽에는 그렇게 더블로 뿌리 안 살리고 16mm로만 뿌리 살려서 들어갈게요. 자. 지금 아홉 번째예요. 토탈 아홉 번째 와인딩. 중년 펌에서 네, 아홉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강한 볼륨이 아니라서 자, 이 부분은 애교 머리식으로 나와야 돼서 살짝 빼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가. 네,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앞쪽이니까 조금 가볍게 해주셔도 되겠죠? 네. 자, 열 번째. 절반 이상 왔어요. 아이롱 벌써 끝났어요. 자, 우측으로 네, 우측에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뿌리를 안 살리는 게 좋겠죠? 그냥 와인딩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1개째 와인딩 하고 있어요. 네. 자, 하나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요. 12번째예요.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뿌리 살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우측에 지금 두 번째, 12번째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기 쫙 올라오니까 기분 좋네요. 네,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네, 좌측으로 네, 좌측에 첫 번째인데요. 토탈 13번째 와인딩이 되겠죠? 네, 강한 우리 이렇게 줌마 스타일의 드라이 펌이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째 좌측입니다. 자, 이렇게 빼시고요. 14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네, 슬라이스 길게 떠주시고요. 왜? 피카는 아이롱이 기니까. 네, 이 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최대로 활용하셔가지고 두 손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더 자연스러운 컬이 멋지게 생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어머, 14개로 해서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제가 볼륨 매직기 가지고 다운할 거예요. 자, 쉽죠? 네,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